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원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원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엄습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선균열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월성 1호기 재가동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캐나다의 포인트레프로 원전의 경우는 지난 2012년 큰 사회적인 갈등이 없이 재가동이 결정된 반면에 우리의 월성 1호기 진통 끝에, 정말 많은 진통 끝에 재가동이 결정이 됐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캐나다 특히 폴루프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다른 게 크게 눈에 띄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발전소의 그 속내를 우리 주민들 사실은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딱 하나 발전소가 있고요. 네. 이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소통의 경로를 통해서 설명해 오고 그리고 주민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투자를 해도 될까요? 좋겠습니다. 이런 합의하에서 저기 투자를 한 다음에 경제성을 따지고 그리고 또 안전성을 따진 다음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뭐 수백 차례가 될수 있죠. 주민과의 결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도 이 계속 운전에 관한하는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벌써 투자는 오래전에 이루어져 버렸고 뭐 6천억 원이 될 수도 있고 5,600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자까지는 7천억이 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안전성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이제 경락 건물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가고 보자는 건데 비행기로 치면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운항하면서 보자.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월성 1호기는 재가동이 결정이 됐지만 또 노후 원전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7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노후 원전이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원전 수명이 다될 때마다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그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세울 것이냐, 이거 하기 전에 네. 주민과의 그런 그 소통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건 잘된 건데, 자, 이래도 될까요? 거기서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민과 함께, 원전에 대해서 구석구석 뒤진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좀 고쳐야 되겠네요. 이건 그대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큼 투자가 되는데 이걸 운전했을 때는 이렇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LNG 가스를 태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투자를 하고 자, 그럼 안전은 되든 후쿠시마 원전 4주기 되는 날인데 1원전 다이치는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던 다이인이 이 발전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1원전은 오래된 안전 기준이고 2원전은 새로운 안전 기준입니다. 월성 1호기를 그대로 새로운 안전 기준에 맞추고 난 다음에 가자고 하는 건데 오랜 기준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내려져 버린 거는 참 아쉬운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랜 시간의 소통이 캐나다에서는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오랜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기본적으로 5년, 뭐 3년 짧게는요. 그런데 또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 폰루프 그 작은 마을에서 아직도 그 주민 반대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를 그 눌러버리지 않고요. 어떤 문제입니까? 자, 이걸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담할 테니까 한번 전문가하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런가 하면 우리 한손이나 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때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 열람조차 못하게 합니다. 이제 겨우 열고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거의 10년, 20년 캐나다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그 우리 원전 산업을 앞으로 크게 발목 잡을 거라고 봐요. 네, 기간도 짧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 비리와 테러 위협까지 있으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항상 되풀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하는데 정작 저를 포함해서 국민은 믿을 데가 따로 있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마치 그동안에 그 신뢰가 있었던 것처럼 믿어달라고 하니
그 믿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부가 뭐 원안이 포함해서 산업도 그렇고 정말 환골탈 때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으로 안전위원회 규제답게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규제자는 정말 시아버지처럼 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친어머니 못지않게 친숙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이 잘, 물론 사업은 잘 되죠. 그렇지만은 문제가 생길 때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규제자 다워야 되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좀 주민의 또는 전문가 이런 그 소수지만 귀를 경청하는 사실은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뭐 말씀을 들을수록 또 반대 의견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네. 소통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전을 점차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현재 대체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체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그 평지가 없으니까 바람이 없으니까 햇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핑계를 저도 대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예. 독일을 보시면은 평지가 없더라도 지붕에다가도 벽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틈새를 조금씩 메워오고 그리고 뭔가 또 굉장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있게 핵융합일 수도 있고 그때까지 원자력은 버텨줘야 되는 건데 네네. 단지 여기서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하지 않을 거라면 그럼 담보가 안 된다면 그 부담을 갖고 굳이 계속 운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월성 1호기는 다시 한번 국민 눈높이에서 경제성, 수용성, 안전성 세 박자 모두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겁니다. 네. 이 대체 에너지가 이 원자력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안전성이 계속해서 보장이 돼야 할 텐데요. 우리 정부의 대책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책 담당자 모두 유념해야겠습니다.